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소요전전 딥다이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스토리도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가야겠어요? 네, 지금 밖은 매우 위험한데다가 아직 조정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저를 막으시겠다면 제 기체를 정지시키고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면 될 문제예요. 네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 옥상에 내 개인 헬기를 준비해놨어. 지휘관이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거야. 페레시카 씨, 고마워요. 전술인형 M4가 방을 나섰다. 리미트를 해제하게 되면 역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아니지,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페레시카가 어딘가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Access complete. 정말로 신기한 일인걸. 페레시카님께서 나한테 연락을 다하다니. 지침이 되지마. 철혈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표식을 남겨둔 건 너잖아. 드디어 찾아낸 건가? 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은 네가 예전에 가봤다는 뜻이겠지. 그 표식은 예정 때문에 남겨둔 거야. 텁하고 들어봤자 너한테 별로 좋을 건 없을 텐데. 날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야. 미안한데 옛날 얘기만 할 거라면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그럼 화제를 바꾸자고. 내가 그걸 찾았을 때 감시 영상이야. 하지만 무인기가 오염지역에 추락했기 때문에 그 수들을 회수 임무에 사용하고 싶어. 그런 거라면 AR팀에게 맡기면 되잖아. 그건 그렇지만 크로허가 모든 인형을 다른 곳에 배치해서 말이지. 전부. 크리폰이 이번에 무슨 짓을 벌일지 정말로 기대되는걸. 그래서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너라면 감시 영상을 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너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 칫.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깎아주지는 않을 거야. 우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영상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돈 따위 얼마든지 낼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넌 계속 살아남아야 해. 비록 인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이유는 있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또 2억인가? 캐시 메모리 갱신 완료. 마인드맵 데이터베이스의 배열 최적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식 레벨을 2단계로 조정합니다. 암호화되어 있는 오래된 파일을 발견해서 파일을 백업하시거나 이동은 혹은 삭제하시겠어요? 아니, 오래된 게 마인드맵에 남아있어봤자 메모리를 낭비할 뿐이라고. 내가 당장 지워주지. 안돼, 삭제하기만 해봐. 네 팔다리를 진짜 발긴 다음에 돼지먹이로 던져줄 테니까. 다 됐다. 대래 그만 좀 떠들어. 이제 곧 정비가 끝날 거야. 제레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이제 끝났다고 의식 레벨을 1단계로 조정해놨으니 이제 움직여도 괜찮아. 다 된 거야? 이번 정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기분 좀 어때? 사오언니. 몸이 제법 가벼워진 것 같은데 최상의 컨디션이야. 하, 매번 이딴 더럽고 지저분한 지하실에서 깨어나야 한다니 기분까지 더러워진단 말이지. 네가 기분 좋을 때가 있었던가? 난 되게 편하게 잤는데. 정말 죄송해요. 인적 드문 커피숍의 지하실 말고는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하, 어째서 제레가 사가는 거야? 너희 같은 불법 인형들은 말이야,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기 여기란 말이야. 어머, 설마 우리 416님께서는 옛날에 정비받던 그리폰의 크고 밝은 정비실이 그리워진 거야? 농담도 참. 흥국이의 귀하디귀한 신체와 어울리는 곳이 그리폰의 정비실 말고 또 어디겠어? 돌려 까버리네. 알았어, 장난은 잊지 말고 내 새끼들 어디 떴더라? 아, 말 개맞네. 아,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목 아파서 못하겠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내려받는 중이다. 아, 404가 모두 설치해야 된다. 의식 레벨 조정. 3, 2, 1, go! 룰은 이전과 똑같아. 그럼 재밌게 놀다 와. 그래.
골리앗은 전투 중 자폭하여 제대로 큰 피해를 입힘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붉은색 골리앗은 제껴라.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맵이 간단합니다. 근데 위쪽도 붉은색 이렇게 빨콩이 있고요. 아래 지역도 보시면은 아래도 가운데 빨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콩을 피해서 가라 이거예요. 빨콩 피해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위에 왜 뜨니? 됐다. 이거를 피해서 가라 이겁니다. 뭐 제대 하나로 되겠지 뭐. 빨콩은 제끼는 게 좋아요. 빨콩은 제끼는 게 좋아. 그리고 저 뭐냐 저 껌콩은 생각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가셔도 됩니다. 빨콩 제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빨콩 제껴야 돼요. 자동 스킬 안 켜놨네. 제가 앱 플레이어를 바꾸다 보니까 이거를 안 바꿔놨었네. 컨트롤 해가지고 역장으로 잡는 법도 있는데 상당한 컨트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빨콩은 그냥 제껴주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여기는 뭐 공략할 것도 없죠. 1-1은 원래라면 껌콩도 데미지가 상당히 좀 많이 받아야 터지기 때문에 제껴주셔야 되는데 1지역은 뭐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제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몰라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점령해주시면 1지역 클리어. 작전 종료. 모두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여긴 어디야? 여신 레벨 2단계에서 바라본 진화 네트워크.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한 진화 네트워크 해킹은 이게 처음이다. 흥미로운데. 프로토콜은 다른 유형의 컴퓨터에 사용함으로써 아날로그 신호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제어 신호를 맡아달라. 정신은 네트워크로 접속하지만 몸은 여전히 정비고에 있다는 거다. 전자전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스토리는 천천히 눈으로 읽어보세요. 네. 별거 없습니다. 자, 이 지역 여기서도 크로즈가 나오죠.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즈 없으신 분들은 딥다이브에서 크로즈 얻을 수 있어요. 보이죠? 크로즈 말자. 전자전 진화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사실은 현실에서 움직이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끝났으면 이제가 되지. 조크였다. 부하가 걸리지 않는 건 음규가 너희 시각 시스템을 현실의 지휘 시스템과 동기화시켜놨기 때문이다. 철혈은 적대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거야. 만약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의 공성 방벽에 주의하도록.
껌콩이랑 빨콩이랑 말하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만든 위장 보안 키가 빛을 발할 때. 이야. 위장 보안 키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권한으로도 회선을 통과할 수 있다. 위장 보안 키를 타 회선에 설치하면 우리의 신호를 권한 가진 유저로서 인식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마음껏 아무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 우우우우. 전자전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제대로 컨트롤하여 전장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일정 회수 인형수를 달성하는 것이 전역 승리의 조건이다. 제대가 인질을 데리고 헬리포터 혹은 지휘부에 도착하면 회수할 수 있다. 적이 인질에 도달하면 인질의 라이프수가 줄어들고 인질의 라이프가 소진되면 파괴되어 소진된다. 구조된 인형은 당신의 제대와 함께 움직이며 만일 구원제대가 패배하거나 퇴각하면 인질도 따라 소진되니 유의해주라. 인형이 보스급 차렬과 접촉하게 되면 남은 라이프와 관계없이 즉시 파괴되어 소실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인질 구출 방식이에요. 인질 구출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인질이 있어요. 인질. 이 인질을 구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가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보급하시고 하나 둘. 아! 튕겼어. 아 이거 플레이어 좀 문제 있다니까. 잘 튕겨. 녹스는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멈추질 않나. 그래서 일부러 다른 미뮤로 바꾼 건데. 어허. 이상해. 뭐, 전투도 제꼈으니까 나쁘지 않나?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솔직히 여기는 오성 오링 애들 쓸 필요도 없어요. 예. 네. 오링 애들 쓸 필요 없이 그냥 오링 애들 한 두세 명만 데리고 와도 상관없는데 전 그냥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제가 이 껌콩이 뭐 데미지가 얼마나 받아야 터진지 몰라가지고 뭐야 한 마리만 있어도 되겠네. 오성 한 마리만 있어도 되겠네요. 자원 낭비에 오졌구요. 예. 구조. 다시 돌아가야 되던가? 임무 정보. 아, 돌아가야 되네. 어허. 이게 이렇게 된다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하나 더 소환해야지 뭐. 어허. 받아라! 이것이 찌밥소대의 힘이다. 구출해야 되는구나. 헬리포트까지 가가지고. 귀찮네.
그러면 애초에 저기서 소환하는 게 나았잖아. 회수 완료? 아, 회수 완료가 이렇게 뜨는구나. 4호. 응? 인형으로서 우리 의무는 영원히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거지. 우리의 존재 의미는 정말로 그것일 뿐이니까. 난, 아니? 그럴 리 없어. 넌 이미. 역시. 제가 제일 능숙하다고 했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다니. 네가 그런 몰골을 하다니 별일이네. 저장해놓고 계속 봐도 재밌는걸. 표정이 안 좋은데. 난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의 작전을 위해서 우리의 보급관에게 이 얘기해둘 필요가 있겠어. 뭐야, 감상이라도 발표할 생각이야? 작전 종료 이후 회선을 완전히 이탈하기 전까지 과거의 어떤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었어. 이 기록들의 원본은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있어서 나조차도 직접 열어볼 수 없는 기록이야. 이건 새로운 프로토콜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수신되는 신호가 지난 시간에 강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인드맵 내부의 정보 처리 모듈에 간섭이 생겨서 권한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형이라도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채널 혼선. 사오가 물어봐서 생각난 거다. 마인드맵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흘러나오지만 문제를 주지 않는다. 움사오의 과거 이야기. 예. 그러니까 과거에 겪었던 일이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얘기겠죠. 사오가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투덜투덜 대면서 움사오한테 쫄아버렸죠? 그냥 회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회수 마크가 뜨네요. 그 다음은 세 번째. 1지역은 허접입니다. 네, 1지역 허접이에요. 10분 후. 다음은 페르시카 씨한테서 들어온 임무의 상세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는데 괜찮으세요? 기분이 안 좋으니 중요한 것만 말이라. 페르시카 씨께서 사공사전에게 S15 구역에 위치한 철혈의 본거지를 진입하여 철혈에게 격주된 소형 무인기를 회수하길 원한다. 무인기가 추락한 구역은 심하게 오염된 구역인데다가 중기각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여러분께 새로운 전자신호의 힘을 빌려 무인기 낙하 지점을 수색하기 바라고 계신다. 그래. 페르시카는 무인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해줬어. 네트워크 기능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모듈을 사용하셔서 무인기 위치를 파악하시면 된다. 페르시카 씨가 이 무인기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회수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않고 지불한다고 하셨다. 설명해주지 않았다. 페르시카가 주는 거는 짭짤하지만 거절하면 어떠한 대가가 올지는 알 수 없다. 페르시카가 상당히 강력한 위치에 있나 보네요. 철혈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무인기의 데이터를 파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페르시카가 S09 구역의 지휘관에게 협조를 구해 유휴의 상태에 놓인 인형들의 연산 능력을 사공상소대의 신호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실전이다. 과부하가 일어났다. 짐작하는 거라도 있나? 의식 레벨을 조정할 때 메모리 구역에 있는 데이터가 불러지는 건 없다.
게다가 다른 사공사 소대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문제이니 아마도 다른 이유로 인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알겠어? 4045C의 소체와 마인드맵을 검사했는데 전부 정상이다. 모듈 간에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딱히 다른 모듈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니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리한테 코드를 수정하라고 해놨다. 남은 건 계속해서 마인드맵 모니터링 하는 것 뿐이다. 모듈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네요. 적을 소멸하여 지부까지, 지부에서 지켜지까지 거점을 점령하여 이으면 보급로가 건설된다. 보급로를 확보, 적에게 보급로를 차단당하지 않고 일정한 턴수 유지하면 승리하면 마지 차단당하면 천수가 초기화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아이. 자. 무슨 뜻이냐. 이 지휘부하고 여기를 쭉 연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닥따닥따닥 점령해서 여기를 이으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한마디로 그냥 물리학으로 밀어붙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집 지킬 애들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다 점령해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집 지킬 친구들을 놔둬줍시다. 지원제대는 사용 못하니까 제 쩌린 소대 레벨링 소대를 여기다 놔두고 턴 종료를 해주면은 이 오른쪽 애들이 좀 그 걸리네. 얘들은 좀 컨트롤 좀 해봐야겠다. 원래는 SMG를 피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냥 잡아도 되네. 허접이네. 허접이네요. 제껴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냥 제껴면 되네. 휘뚜루 빠뚜루 제껴면 돼요. 그냥 보급상자 먹고 가야지 뭐. 기왕 이렇게 된거면 뭐 보급상자 먹고 가야지. 어차피 점령해야 되는데. 역시 초반 여포 9597이 좋구요. 그냥 여포네 여포. 그냥 여포 짓거리 해버리잖아. 자, 턴 종료하시고 저거 왜 도망가냐? 저거 잡아야 되는데. 사성탈이 있으니까 뭐 잠탱이도 있고. 사실 좀 오버긴 해요. 5성이 제대 데리고 온 거 좀 오바긴 했어. 그래서 보급 한번 해주시고 왔다갔다 걸리면 되겠지 뭐. 하트. 아! 그냥 잡지 말걸 그랬나? 아니야, 그래도 보급상자가 중요하지. 아! 보급 한 번 더 할걸. 멍청했다. 보급상자에 눈이 멀었네. 뭐 2턴만 버티면 되니까. 처음에는 1지역은 약간 튜토리얼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턴 종료하시고
1턴 턴 종료 한번 하면 끝납니다. 끝났죠? 예,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급로를 연결해주면 끝나는 방식이에요. 위에 턴 있죠? 보이스 파일, 두 번째. 암호화가 해제되었습니다. 재생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안 되는 거야. 이미 각인 탑재 모듈을 가동시켰어. 완벽하게 다룰 수는 없어도 약 20개 정도의 무기를 다룰 수 있을 거야. 곤란한 걸. 훈련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이런 인형들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니. 너무 그러진 마. 인형이라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로 시도해보자. 그래, 지금 매칭 중이야. 메모리가 부족해서 화력 관제 시스템과 자세 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없어. 그럼 설치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무기를 찾아보자. 가장 제한이 낮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거야. 이건 아날로그 지노타입의 인형이잖아. 초기 상태인데도 이렇게나 많은 메모리를 잡아먹는 건가? 네트워크 전자전 모델인 것 같은데 이미 세계가 거의 괴멸 직전 상태라 별다른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을 텐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무 쓸모가 없어진 건가? 기본적인 전투 기능은 설치를 끝냈어. 무기는 기관 단총 몇 자루가 매칭 조건에 부합하는데 그럼 적당한 거 하나로 골라서 각인 시스템에 집어넣어. 좋았어, 매칭은 끝냈어. 하지만 그리포는 이런 인형을 어디에다가 써먹으려는 걸까? 생각은 윗사람들이 할 테니 우리는 그저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돼. 네트워크 인형인가? 이 세계에선 정말로 웃기는 일이지. 부디 오래 살아남아 주기를. 정말로 중요한 순간 이 아이가 널 위해서 죽어줄 거야. 어쨌든 인형은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네. 아, 인형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 이 세계의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입니다. 인형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보시면은 음사오 좀 거슬리네. 수복해줘야겠어요. 공방 가서 좀 이것 좀 강화로 돌려야겠다. 삐까삐. 안 움직이는데? 뭐냐? 어떻게 된 거지? 움직이질 않는데요? 와, 이렇게 내려야 돼? 계속. 와, 이렇게 휠 버튼으로 천천히 내려야 한다니. 어썸 하구만. 아, 개빡치네. 이거 뭔데?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돼? 아, 마우스로 안 내려가요, 이거. 아니, 장난하나. 아, 이성.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요. 두뇌를 쓰시면 됩니다. 우편? 아, 딥다이브? 아,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1지역 마지막이죠. 아, 클리어하시면 아마 클린을 줄 겁니다. 네. 사오? 빨리 일어나, 음사오. 나 얼마나 잘한 거야. 그리 오래 지나진 않았어. 제레 언니, 제레가 언니의 조정이 끝나고 해서 우리가 언니를 부르러 온 거야. 단지 네가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걸 처음 봐서 재미있었을 뿐이야. 조금 전까지 전원이 꺼져 있는 줄로만 알았어. 갑자기 회선에서 이탈되는 바람에 적응이 조금 늦었을 뿐이야. 이번 전투는 그다지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 것 같네. 죄송해요, 사우씨. 방금 긴급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트워크를 검사하고 있던 도중에 다른 인형의 신호가 포착됐다. 불청객이 온 건가? 철혈의 인형? 아니에요. 그리폰의 신호예요. 아마 질질질 못한 인형이 네트워크에 진입한 모양이에요. 전입 신고를 준비하던 신입인 것 같다. 전입 신고를 하려는 중 네트워크 입구를 잘못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 보트를 헷갈렸다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큰 문제가 아니다. 네트워크에 진입할 때 인증을 통과할 수 없어서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 마인드맵이 잠겼다. 호들갑 좀 떨지 좀 마라. 맞아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겠어. 데이터베이스에는 매칭되는 자료가 없어. 이번에 새로 전입해온 이형 같아.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 단순히 네트워크에서 주방하면 또 해결될 문제라고. 쉬고 있어라. 좋은 길을 그냥 넘길 수 없지. 네트워크를 들어가서 그냥 가서 찾도록 하자. 훈련할 셈이야. 그래. 못 자는 거야. 실전에서도 노출될 위험이 이것보다 크다. 아, 이거를 훈련으로 사용할 생각이네요. 아, 운사후를 걱정하고 있다. 난 누구보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알겠어. Let's go. Let's go, go, go. 아,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보안키를 사용한 방식이랑 같다고 보면 돼.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리고 돌아오면 끝이다. 클라우드 마인드맵의 신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테니 데이터 조각들을 잘 모아야 할 거야. 귀찮을 것 같은데 하나만 가지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 아, 정신장애가 온 거다 마찬가지다. 오, 그 정도야? 전부 해소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아, 한마디로 그냥 전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까라면 까라는 거네. 참, 하나밖에 구조가 안 되나? 하나밖에 구조가 안 되나? 어, 부금 좋네. 노래 좋네요. 이러면 삥 돌아오면 되겠네. 어, 이 개고생을 해야 된다니 참.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 자원 낭비입니다. 어, 자원 낭비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더 약한 제대로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스틱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저, 박쥐가 좀 거슬리시면 유탄 제대를 쓰면 돼요. 보급하고. 여기다가 최강의 더비 노엘. 최강 더비 노엘을 소환한다. 적이 부딪힐 때마다 구조할 수 있는 애들의 체력이 줄어요. 아마 여기서 회수가 되겠지? 여기서 보내버립시다. 회수 완료. 구조시키고 보급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내려가면 되네. 박쥐 잡는 게 힘들다. 그러면 유탄이죠. 유탄이 짱이야. 아, 쭉 내려갑시다. 아, 일적은 어렵지 않죠? 아, 일적은 쉽습니다. 아마 사성? 삼성 사성성 제대로도 되지 않을까? 1지역은? 사성, 사성이 안전하게 하겠네요. 사성이. 사성 정도가 돼야지 좀 안전하게 하겠네.
삼성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좀 보니까. 사성? 사링, 사링. 어, 성이 아니라, 어우씨. 오랜만에 하자는 거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 헷갈리겠어. 구조하고, 어, 교대하고, 네, 회수 완료해주시면 끝납니다. 어이, 이봐, 누구 아무도 없는 거야. 너희 말이야, 그리폰의 넘버원을 이런 데다가 내팽겨주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아, 보안이 저쪽에 마인드웨이브는 아직도 떠돌아다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데리고 나갈까? 종알종알 너무 시끄러운데, 그냥 여기다 버리고 가면 안 돼. 보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봉쇄된 구역은 열리지 않을 거야. 저희를 놀라게 하지 말아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 1지역은 상당히 쉬워요. 자, 1지역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얘네 레벨이라 올릴 겸 얘네 데리고 갈까? 어, 얘네 데리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7000이네. 어, 제끼자. 뭐, 7000짜리도 솔직히 상관없을걸요? 어, 근데 좀 박쥐가 거슬려서. 그냥, 안전빵으로 가겠습니다. 이벤트에는 자원을 아끼면 안 돼요. 어, 이벤트에서 자원을 아끼려고 하면 안 되죠. 딱 각 나오지 않습니까? 어, 7000짜리 될 것 같으면 아마 박쥐 때문에 다 죽었을 거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자, 일정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끝이요. 뭐 할 게 더 있나? 없어. 할 게 더 없어. 보급하고 여기에 더미 제대 하나 놔주고 올라가서 구한 다음에 턴 종료하면. 공수 있으면 좀 더 빨리 깨려나? 솔직히 여기 지금 제가 먹은 헬리포트 이거 뺏겨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어차피 보급하고 여기서 한번 보내고 어차피 다섯 턴 쓰는 건 똑같아가지고 이거 쓰나 뭐 저거 하나 똑같습니다. 먹히나 안 먹히나 똑같아요.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정리해주시고, 아마 여기가 먹히지 않을까? 먹히죠? 예. 네. 저 먹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 하고 가서 교대하고 회수 완료하면은 어, 승리.
한번 남았죠? 아. 한번 빨리 해줍시다. 아, 개짱.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아, 이거 좀 늘려야겠다. 칸이 너무 적네. 마지막 빨리빨리 가줍시다.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공습 같은 거 쓰면 좀 빨리 깨려나? 공수. 뭐 빨리 할 데가 없네. 공수고 나발이고. 아! 이런 짜잘한 킬링 미스가 시간을 더 낭비하는 거예요. 개 같은 거. 이게 겹쳐서 구조가 되는지 모르겠네. 겹쳐서 구조가 되나? 아마 안 되겠지? 그래서 알려하고 빨리 뛰어줍시다. 아, 이런 쉬운 지역에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동료하고 아, 근데 전투를 상당히 좀 많이 하긴 하네. 일시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하네. 귀찮아라. 보급 상자를 얻는 거는 1-3이었나? 1-3이랑, 아, 1-1 빨콩 컨트롤 되시면 1-1이 낫죠. 자, 완료. 작전 종료. 여기는 어디야? 와, 드디어 일어났구나. 아까부터 계속해서 잠꼬대를 반복하던데 문제라도 생긴 거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온도 조절 모듈이 고장나기라도 한 걸까? 무슨, 넌 또 누구야? 여라, 나까지 못 알아보는 거야. 방금 네 신체 검사를 도와준 사람인데. 내 이름은 가리나야. 흑막이지. 편하게 가린이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넌 분명 이전에 배치를 보고 있던 누구였지? 카린? 내 이름이랑 무지 비슷한 건? 내 이름은 클린. 오늘부터 잘 부탁해. 클린. 어, 그래, 잘 부탁해. 생각보다 기운 넘치는 인형인걸. 너도 인형이야? 나? 나는 아니야. 난 이곳의 보급관이라고. 이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어서 일부 모듈들이 아직 가동되지 않은 걸까? 지휘관님께서는 아직 임무 때문에 밖에 나가 계시니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도록 해.
아, 장난감이라도 가지고 놀고 있을래? 여기에 다른 이 형들이 남겨두고 가는 게 아지. 아, 지금 날 놀리는 거야. 난 그리폰은 넘버원, 어? 돌인형이라고 좀더날 진지하게 대하란 말이야. 여기에 사격장이 있지. 여기에 있는 인형들의 사격 수준이 어떤지 확인해야겠어. 아유, 사격을 잘하는 인형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할 거야. 제기동. 이런 식으로 상공사가 좀 음지에서 일을 하죠. 또다시 이름 없는 영웅이 되셨군. 이제 만족들 했어? 아무리 우리라도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마음대로 해. 이제 끝났으니 쉬러 가도 되는 거지.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내발맞지, 사오? 이건 간단한 테스트였을 뿐이야. 아직 실전이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마. 다들 자신의 기체 상태와 보급품을 점검하도록 해. 12시간 후에 출발할 거야. 새로운 모듈의 적응을 끝냈으니 이제 괜찮아. 충전 좀 하고 나서 재력이 물을 받으러 가야겠어. 쉬고 있도록 해라. 12시간 후.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카가 얘기했던 요정이란 거야. 하나도 안 귀여워 보이는데 말이야. 평범한 무인기랑 똑같다. 가동 상태가 되면 사용자와 연동 영상을 투영하게 된다. 수색 요정. 이 무인기 내가 상상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 아하, 이건 말이죠. 먼저 무인기의 AI에게 자신의 모습을 디자인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카 씨가 이걸 요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생 요정? 토템 아니야? 이렇게 쓸데없이 한가하게 스스로 인격을 부여하는 AI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페르시카 말고 또 없을 테니까. 페르시카의 성격으로 미뤄볼 때 타깃의 위치를 검색하는 것 외에도 돈한푼안 쓰고 우리 테스터로 써먹으려 했던 게 뻔히 보이는데. 요정은 마인드맵에 기록해놨으니 알아서 사용하는데 너도 마음에 안 드니? 시끄럽게 굴지만 않으면 상관없어. 페르시카 혼자서 만든 게 아니지. 신경 쓰이나? 다들 고잘 다른 사람의 과거를 궁금해하잖아. 페르시카의 과거, 너의 움사오. 농담이야. 룰이 뭔지는 알고 있어. 더묻지 않을게. 이제 작전을 시작할 테니 모두를 불러주겠어. 같은 시각 철혈의 지시실. 이봐 드리버, 드리버 내말 듣고 있는 거야? 어머, 또 무슨 일이니? 내가 곧 시작할 거라고 말했잖아. 무인기 수색 작전 말이야. 아이고, 말 많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 엘더 브레인님께서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걸 보면 그다지 중요한 물건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걸. 비스닥게 작게 내려나? 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무인기 좌표를 수색하지 못해. 챗챗챗챗 메모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야? 니 발로 뛰어라. 새로운 신체를 줄게. 화려하게? 전부 다 고를 수는 없어? 생산 라인에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 치사하게 혼자서만 온갖 모듈을 장착하면서 나한테는 왜 주지 않는 거냐고. 완전 불공평하다. 드리머가 생산 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해지면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다. 외양이 바뀌는 거라면 됐다. 난 철조가디를 줄레줄레 달고 전장에 나가고 싶지는 않다. 드리머는 한번 디스트로이어를 버렸죠? 아닌가? 전 버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1지역은 전부 다 스토리까지 보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딱히 공략이랄 것도 없어요, 이 지역은. 상당히 쉽고요. 보급 상자 얻으실 거면 아까 말했던 것대로 1-3이나 뭐 거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3 맞나?
네, 여기서 이렇게 두개 잡고 아래에서 이렇게 쭉 잡고 빠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1-2 지역은 근로자 파밍 겸 하실 거라면은 여기가 좋고요. 근로자 파밍 겸으로 해서 하실 거면 여기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1-1은 솔직히 여기가 제일 나은데, 빨콩 잡으실 능력 되면은 여기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빨콩 컨트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상당히 까다로워서, 역장으로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이 지역 스토리랑 함께 공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